많았겠지. 여자친구는 계속 있었죠. 가장 최근이 언제? 가장 최근 얼마 안 됐죠, 저는. 얼마나 사귀었어? 사귄 지 좀 됐죠, 시간이. 그러면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해서 동욱이가 그래. 제가 얘기를 안 한 거니까. 그러니까. 그래서 간 거네. 이 오빠 뭐야? 장난해? 나랑 이렇게 사귀었는데 이 오빠 뭐야? 장난해? 나랑 이렇게 사귀었는데 나이는 45이나 먹어가지고 결혼하자는 얘기도 안 하고 어영부영 이러니까 간 거네. 근데 그러니까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사실 되게 프리하다면 프리하게 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사실 막 그렇잖아요. 막 누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나이를 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아 근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애기는 이렇게 보면 애들은 보면은 애들은 되게 이뻐하거든요. 공연 같은 데 가도 저 어렸을 때 이제 팬들이었던 애들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기도 데리고 오잖아요. 그럼 앞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들어요. 애들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.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야.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게 아, 결혼하고 싶다 그냥 아이도 막 그런 거지. 나는 우리 그 동욱이가 그 인연을 찾는다면 이쪽 관련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. 일반인 아 진짜로? 방송 작가나 프로듀서 이런 분들이랑 더 잘 맞아 사주가. 아니 근데 만약에 굳이 여자를 얘기 아까 얘기했었나 뭐 방송 쪽에 일하시는 분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돈이 많으신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? 누가 있니? 아니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아니 그러니까 누가 있냐고 지금 뭐 너한테 이렇게 썸 타는 사람이 돈이 많아? 아니 그거는 뭐 야,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죠. 아니 물어보는 게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볼 리가 없잖아. 누가? 그냥 물어본 거예요. 아니야 그냥이라고 아니, 하기엔 너무 생뚱맞았어.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.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요? 그냥 물어봤는데. 됐어. 그래 이게 내가 볼 때 결혼은 근데 한 번 한번 해보는 것도 뭐 한번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. 해보는 게 아니지. 아니, 해야지. 한번 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. 해본다고 얘기해. 근데 싱글로 지내시는 건 어때요? 서장훈 부사님. 근데 나는 이미 뭐 근데 왜냐면 아예 안 해봤던 건 아니니까. 알고 있지만 말 없이 알고 있지만 말 없이 나는 투명하지 아 이게 편집점이야? 편집점 알고 있지만